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소프트웨어과 18학번 현수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웹GL에 대한 설명 및 강좌가 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PC 또는 웹GL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된 PC가 되겠습니다. WebGL이 처음이시거나 사전 지식이 부족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유한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는 아주대학교 재학생이시라면 컴퓨터 그래픽스 강의를 수강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WebGL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WebGL이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의 그래픽 라이브러리입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그림을 그리게 해줄 수 있는 그래픽 라이브러리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브젝트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만든 오브젝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 이니셜을 3D로 구현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스케일을 구현하였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코드의 왼쪽을 보시면 사용된 정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점을 자세히 보시면은 정점의 좌표의 크기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초심자가 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이는 뒤에서 말한 뷰 볼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실수로 웹GL에서 보여주는 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 것에서 생기는 오해에서 발생합니다. 뷰의 영역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정점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1 사이에서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복잡한 오브젝트나 다수의 오브젝트를 생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계산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버텍스를 만든 다음 그 정점을 포함시키는 공간을 지정한 다음 그 공간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크기로 줄이는데 이게 바로 프로젝션 매트릭스, 아까 말한 뷰 볼륨의 역할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위에 6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가 뷰 볼륨의 공간을 정의해 줍니다. 위에서부터 left, right는 x, bottom, top은 y축, near, far는 z축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석으로 뷰 볼륨 처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밑으로가 프로젝션 매트릭스, 즉뷰 볼륨을 정의하는 곳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6개의 변수를 사용하고 저는 가장 간단한 뷰 볼륨을 표현할 수 있는 직교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함수를 프로젝션 매트릭스라는 변수 안에 넣고 이 변수를 버텍스 쉐이드에 보냄으로써 저희가 활동한 뷰 볼륨의 크기를 마이너스에서 1까지의 영역으로 나타내어 화면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디시스입니다. 인디시스란 인덱스의 복수형으로, 즉 버텍스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버텍스가 적거나 만들 오브젝트가 간단할 경우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버텍스의 양이 많아지거나 물체가 복잡해질 경우 사용하시는 것을 매우 권장드립니다. 정점의 목차라고 말한 듯이 만약에
그려야 될 정점의 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 중복되는 정점도 생길 수 있고 정점의 순서 또한 중요하게 된다. 인디시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점의 순서도 중요하게 됩니다. 이를 다 고려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으로서 인다이시스 안에다 출력할 순서를 정해놓습니다. 제 경우는 처음에 0, 1, 2,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버텍스를 출력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생성한 인디시스는 앞서 보였던 아이버프에다 집어넣음으로써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버퍼에 집어넣어진 인디시스는 GL 드로우 엘리먼트 함수로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으시고, 이 GL 엘리먼트 안에 인자들을 보시면 맨 끝에 이 0은 인다이시스의 시작점입니다. 즉 0번째 목차부터 사용하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인 18은 18개의 인덱스, 즉 18개의 정점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맨 앞은 아시다시피 G의 트라이앵글스, 즉 그리는 방식, 삼각형들을 그리겠다는 의미입니다. G의 언사인드 바이트는 말 그대로 부호가 없는 바이트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맨첫 줄을 해석해 보면은 0번째부터 18개의 인덱스 안에 있는 0번째부터 18개의 정점을 사용하여 트라이앵글스, 즉 삼각형 복수의 삼각형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을 만드는 데는 3개의 정점이 필요하므로 총 6개의 삼각형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스케일러입니다. 보시다시피 행렬들이 보이실 텐데요. 강의나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다면 이 행렬 들이 익숙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라이브러리만 사용하신 분이라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용하신 라이브러리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이러한 행렬을 버텍스 쉐이더에 보냄으로써 화면상에 오브젝트가 그려지기 전에 버텍스의 좌표를 수정하여 회전 또는 이동 또는 확대, 축소 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는 만들 때마다 정점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제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직접 함수를 만들었었습니다. 이는 스케일 매트릭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케일 매트릭스를 만든 후 이를 버텍스 쉐이더에 보내고 버텍스 쉐이더 안에서 곱함으로써 확대 또는 축소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텍스처입니다. 우선 크롬에서 로컬 파일에 있는 이미지를 텍스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기능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 중에 있는 크롬을 전부 종료해 주시고, 그 다음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해당 명령어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크롬이 파일에 대한 억세스에 대한 보안 없이 실행되며,
텍스처, 로컬 파일에 있는 텍스처를 제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재관도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줄 하나를 비활성화했는데 텍스처가 매우 다르게 보이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보시면 텍스처의 안과 박시 대대로 설정되고 있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텍스처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스처 코드란 결국 텍스처에 대한 좌표이며, 이는 2차원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깊게 자세한 설명은 강의나 영상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텍스처 코드의 개수는 버텍스의 개수만큼 필요하며, 이는 2차원 좌표인 만큼 0에서 1까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0에서 1과 00에서 11까지를 고르게 분배해줘야 문제없이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텍스처 코드를 버퍼에다 집어넣은 뒤 텍스처 이미지 2D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기본 출력이 초록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죄송합니다. 기본 출력을 초록색으로 만든 후 이미지를 생성해서 이미지의 주소를 할당하였습니다.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은 로컬 파일에 있는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링크라는 변수 안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 이 밑에 함수에서는 죄송합니다. Add Event Listener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텍스처를 로드했을 때 발생하는 함수이며 텍스처를 저장하고 오브젝트에 적용시키는데 저는 이 경우에서 픽셀의 크기가 255 곱하기 255 사이즈가 아닐 경우 에러가 나는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체 오브젝트가 디폴트인 초록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출력됩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한 조건문을 만들어 크기가 정상일 경우는 그대로 텍스트를 씌우고 아닐 경우는 텍스처의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왼쪽에 is power of 2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텍스처의 크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맨 처음 설명드렸던 GL enable GL depth tes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L enable 죄송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depth test 죄송합니다. 깊이 버퍼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깊이 버퍼 즉 depth 버퍼는 텍스처의 깊이 즉 시야에서부터 가까운 텍스처와 먼 텍스처를 계산하여 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통하여 보여지는 텍스처를 우선시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함수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영상에서처럼 암과 밖의 균형이 이상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텍스처를 적용하실 경우 이 함수는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